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는구나. 가장이 아니고 한 여인의 기주가 남자가 만나서 예쁘게 가정 꾸리며 꾸려나가야 되셔야 되고, 응?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근데 나는 언니가 꿈을 꿀 수도 없고, 나는 내가 볼 때 언니가 왜 꿈이 없겠어. 근데 이 무당이 바라볼 때 너는 가장이 아닌데 가장 같아 보여. 응? 맞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내 하수연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은 기주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안에 여기는 병액도 들어와 있고요. 미안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렇게 좀 보면 각자 좀 멀었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벌어서 다 남한테 뺏기라는 사주의 발자다 보니까 기주야. 물론 우리 언니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안 쓰고 싶지 않아. 내가 물론 내가 쓰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치? 남들이 말하는 진짜 갓다래도 오고 싶고, 내가 새끼래도, 그래 남편은 없어도 내가 새끼래도 있어서 내가 새끼를 위해서 진짜 이 약 물고 살아 간다 그러면 덜 억울할 거다. 나의 눈엔 그렇게 보여. 맞아요. 어, 뭐 우연히 그렇지. 그러다 보니 본인이 원래 앞에서 나서서 막 사람들 인정이 좋아서 후덕해서 내 것만 먹고 살겠다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응? 내가 벌어서 정상적인 나름대로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남한테 덕을 베푸고도 살아가고, 남을 이게 먹이기도 살아가고, 충분히 인정도 쓰고, 응? 막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은 돈을 벌어도 내가 주는지, 여보세요? 내가 주는지 너무 울 것 같아서, 내가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울 것 같아서 하시면 돼요. 전에 점집에 와서라도 웃고 가라. 왜냐면 혼자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 남들 앞에서 솔직히 나 그냥 아무것도 내가 아 괜찮다, 뭐 우리 집의 사정도 그렇고 그냥 괜찮다, 누가 하나 가정을 이뤄서 꾸려서 뭔가라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집안 잘못하게 되면 개가 끊기게 생겼고요. 응? 이 집안 잘못하면 개 망나니가 나오게 생겼고요. 미안한데. 근데 뭐 욕을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네. 어르신들이 보고 본인의 조상에서 바라보니, 응? 집안이 각기 뿔뿔이 흩어졌고 각기 살아가면서 뭐 인생사 꼬일 순 있다, 힘들 순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먹고 살아갈 때 평생을 엄마 때문이라도, 평생을 오빠 때문이라도 마음의 짐이든 뭐든 내가 가야 돼. 근데 더 웃긴 거, 차라리 해주고 내가 속 편하지. 이게 딱 맞아. 누가 뺏어가니 못 뺏어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버릇처럼 그 또 내가 어느 순간 돈을 벌면 그렇게 돼 있어. 맞아요. 어느 순간 보면 이거 맞추기 위해서 너 빚져갖고 너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 어디 진중원이 직장을 가지고 나서 내가 자격증을 배워서 원래 소문제주가 좋고 원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 내 꿈이군 나발은 직업가지군. 제대로 잘못하면 되면 내가 직업가는 못 가질 수도 있어 언니야. 전문직종을 못 가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 내가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고, 그럼 내가 어떤 나의 일, 뭐 자영업이 됐든 내가 일이 됐든 아니면 파트타임이 됐든 뭔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이야. 응? 지금도 사업체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벌면은 뭐 가야 되니까 부업을 떼어야 되나 보다. 그 돈 다 메꾸려면 투잡하고 있고요. 그치. 부업을 떼어야 된다고. 아 그렇지. 파트타임 일을 하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나 하나 이거 합니다 해서 우아스럽게 나 이거 합니다 하고 내가 저녁에 뭐 하다못해 나 소개 좀 시켜줘, 결혼정보회사라도 날 등록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본인 스스로는 돈 버는 기계가처럼. 응? 근데 또 너무 씩씩해. 근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아까도 자영업이든, 어? 본인이 내 일을 하든, 근데 그거로만 멈추면 참 좋겠는데, 그거 갖고 밥 벌어먹고는 살아가. 혼자 살면 살 수 있어. 충분해. 안 쓰면 없으면 안 쓰는 여자다. 어? 그리고 나 위해서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여잔데 어떻게 쓰면 여기 메꾸, 도대체 뭘 메꾸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돈이 새고 구멍이 나고 자꾸 지구멍이
3개, 4개, 2개, 3개가 막 있어. 거기 트럭막히 바빠 죽겠어. 살아온 세월은 유나이밖에 안 돼. 근데 남들 살아온 것처럼 10년을 네가 더 고생을 해왔어. 마음 고생을 했고. 돈 못 벌었다는 소리 안 나온다, 우리 기주야. 네, 응? 벌긴 꽤 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도. 근데? 돈 못 벌었다는 소리는 안 들려. 남아있는 건 제 앞으로 하나도 없으니까, 또. 혼자 살아왔으면 안 남았게. 근데, 철륜이고, 핏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등 돌리고, 내 마음 나 먹고 잘 살겠다가 등 돌리고 갈 수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남자의 운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인연들. 또 내가 잘 이어지지 않는 인연들. 또 내 주제라는 인연들. 그 너무 내가 봤을 때, 이 나이에, 쓴 웃음을 짓는구나. 기뻐서 미소를 씌어서 한박 웃음을 줘야 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잔뜩 고여서, 입으로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 앉아 계시니. 누가 보면 참 효녀다. 참 누가 보면 동생 잘 뒀다다. 어? 근데 이들도 살아보려고 했겠지만은, 결론은 너도 죽고 다 죽는 경우냐. 누가 살았어? 누가 하나 떵떵거리고 살아있냐. 근데 평생을 언니가 이 구조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내가 안 주면, 내 성에 내가 이젠 두 다리 뺐고, 오히려 이상해질 정도로.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고 재산이 얼마나 벌니. 내가 벌, 아까도 그랬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나가라는 사주라고. 근데 봐봐. 아까도 그랬지. 내가 돈이 있고 혼자 살면 내가 덕도 베푸고 인정도 베푸고 부자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의 사주의 팔자가 아닌데 참 가장의 사주의 팔자가 변했다고. 이게 가장이 지금 뭐야. 소녀가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짐이 너무 많아. 난 이걸 적는 순간. 그래서 참 애처로워. 근데 우리 언니는 계속 이대로 살아갈 것 같아. 이 굴레에서 이 틀에서 발악하고 벗어나려고 스스로도 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다지만 확 하고 등 돌리고 못 간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근데 웃는다. 얼마나 나도 여인으로 여자로 내가 남들 꽃다운 나 여행가니 뭐하니 연애하니 사진을 찍었니 뭐하고 싶었는데 내 핸드폰도 줘. 난 모르겠다. 네 핸드폰도 줘봐라. 본인 사진 얼마나 예뻐진 화장하고 어? 뭐 어디서는 찍었겠지만은 뽐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남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예뻐지려고 머리 색깔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뭐 다이어트도 한다고 뭐 옷도 다니고 막말 이뻐지겠다고 성형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고 애쓰고 팔팔 뛰던 너는 돈 벌어다가 그러니까 기계처럼 보여 내 눈에는. 3분의 3을 인생을 살았으면 3분의 2가 넘게끔 그렇게 보여. 근데 우울증도 빨리 들어온다. 만족할 거야? 벗어나고 누가 싶다. 아파요? 이거 앞, 이 병이 들어왔어요. 엄마요. 엄마요. 이 엄마 희한한 엄마네. 어? 제일 답답한 거. 자식을 양쪽에 다 치고. 본인 오라비도 죽여. 본인도 죽여. 평생 돈을 남한테 울거머르라는 사주야. 근데 엄마도 돈을 벌긴 많이 벌었고, 저도 어렸을 땐 돈을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요 근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안 돼. 여기가 엄마야. 평생 돈을 남한테 울거머라는 사주야. 그리고 양쪽에 떡을 본인도 독립을 시키고 여기도 독립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엄마라고. 근데 또 안 간다고 뭐라고 하는 이게 참 저희 입장에서 오빠나 저나 힘든 거예요. 희한한 엄마라고. 내가 그랬잖아. 참 이 사람 희한하다. 네, 맞아요. 그게... 자기도 평생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애처로운 건 없어. 자기도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팔자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어.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이 되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응?
본인네가 다른 데는 여기도 상문이 들어왔고 병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저승사자가 가시진 않았어. 그래 조심은 해. 조심은 하셔야 돼. 근데 엄마도 병에 들어와서 이 사람 이분도 불쌍은 하다마는 내가 본인 점을 보잖아. 봤을 때 하다못해 내 딸내미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갖고 너도 정신 차리라고 머리에서 뭐 독립을 시키든 어찌라도 결혼을 시키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은근 놓지도 않고 은근 감시를 하는 거면서 은근 나가라고 하고 은근 이랬다가도 은근 자기가 이러라고 하고 은근 좋은 얘기했다가 은근 투덜댔다가 이거를 차라리 대놓고 나놓고 하면 내가 싸우기라도 하고 의절합시다 라고 소리라도 하겠는데 이 희한한 엄마라고 맞아요. 돈을 자기가 버는 것도 같은데 돈을 안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야 얘 어디 집에 귀뚜라미 보일러 달았다든다 얘 어디 집에 얘 어디 집에 75인치 어? TV가 들어왔단다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엄마라고 이해갔지? 네 차라리 야 내가 돈이 이만이면 내가 TV를 받고 시원하면 되는데 우리 언니 성격이랑 이 사람이랑은 아니 이분이랑은 엄마랑 맞을 수가 없어 또한 차라리 언니 돈을 달라 그래서 나 아들만 위해요 응? 맞습니다 돈 들어가면은 돈 깨져요 둘이 상극이에요. 응? 여기 엄마 돈 일로 들어가면 깨져요. 근데 참 웃기지. 그러니까 언니가 가였다라는 거야. 차라리 오빠는 오빠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엄마 밑에서 저희가 죽어나가요가 아니라 은근슬쩍 자기 돈도 이렇게 해서 자기 돈은 이렇게 놔뒀다가 다 깨져먹으라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뭔 일을 어디 돈 투자를 해도 깨져먹으란 사주야. 근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희한하게. 언니도 모르게 돈이 들어갈까 쌈짓 돈이다. 어떻게 보면 벌써 뛰쳐나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양에 살아 지방 내려가서 본인이 안 보고 살고 있고 적고 지방에 있어 서울 올라와서 있고 적고 안 보고 연락 두절하고 내가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갈 일인데 여기는 누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줘서 이게 이루어올 수 있는 돈들이 못 돼 누군가 하나 성공을 하든 저희가요 한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온 힘을 다 이게 아니라니까 대놓고 그냥 어디 귀뚜라미 보일러 달았대더라 이거라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속이라도 편하다 우리 언니가 그래 나도 모르게 생리를 당한 건 아닌데 참 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세상 늙은 뒷모습을 보니 또 그게 또 가요 또 내 뭐 발목을 잡고 또 세상 가요 이러고 있다 자. 사업을 하고 뭐를 하는데도 늘 버는데도 나가곤 있지만 살짝 들들해지기 시작을 했어 응? 상을 쳐야 되는데 살짝 지금 하를 치고 있는 분위기로 내려가고 있다 운세가 흔들리고 본인 아홉수다 잘 버텨 이동을 해서 뭔가 새로이 단장을 하질 마라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이 집안에서 나는 방송을 뭐 찍든 뭐 하든 조상 잘 얘기를 하는데 니네 집안에는 분명히 꽃가루를 들고 단지를 들고 물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꼭 하고 들어와 내가 지금 어? 언니야 예전에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끊겼는데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거는 산신에 위하던 분들 어? 산시대 산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있었던 분들 그냥 단지 하나 빌어놓고 물 한 걸 떠놓고 빌던 이런 조상이 아니라 어? 저렇게 단지로 신이 있으신 집안에 무당 같은 무당이 있던 집안이란 말이야 응? 세상이 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갔다고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숨기고 그리고 조금 자기 스스로가 비비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냥 칠성해들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무당의 기면 신의 신줄이 확실히 있어 왜? 언니가 선몽이 좋거든 응? 웬만한 대에 안 눌리거든 그리고 내 식구 건들면 너는 개가 돼서 물거든 맞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래 보면 나도 어이없은 여인이거든 그러니 감정의 기복이 요즘 들어 응? 39이 돼서가 뿐만이 아니라 참고 누르고 있던 게 기복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대우려고 우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집안이 신의 신줄을 풀지를 못하고 앉아있으니 베베베 이 자손은 자손대로 응? 저기 자손대로 본인도 시집 못 가, 이 사람도 대가 끊겨. 그러니 봐봐. 세상. 엄마는 세상 자기가 억울해. 또.
나쁘단 뜻이 아니야. 교육을 잘못했다라는 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아이들이 크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 독립의 이 힘을 줘야 되고 자식한테 민폐를 줄까 싶어서 응? 본인들 자식을 엄마를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도 이 아들 사상이 있어. 할머니 때부터 응? 아들들도 자손들이 귀한 집안이야. 맞아요. 응? 거기에 대가 끊게 생겼고요. 그러니 돌아가신 양반들이 노발세발하고 계시고요. 본인네 여기 집안이 할머니 줄이 무척이나 강하신 대가 세신 양반의 친할머니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줄이 그분이 뭐 무당이 그랬듯이 아니라 그 줄이 들어오고 여기 집안도 마찬가지인지라.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제사도 잘 지내야 되고 또 조상들을 우대도 잘해드려야 되고 하다못해 무당집을 한다니면 절이라도 열심히 다녀서 조상총도도 다 해놓고 살아서 신의 신줄 풀고 산줄 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언니는 벌어도 낙이었고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 시국도 이렇게 역병의 재앙이 들어오다 보니 난리법석이다 보니 그래도 안심을 하고 기대심리를 하고 가는데 언니도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 사업의 수덕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기운이 지쳤어. 그래서 그냥 좀비를 다니는구나 너. 네. 근데 내가 일주일을 쉴 수가 없구나. 결혼은 못해도 연애는 해라. 근데 뭐 이제 지금 고민이 그거야. 이게 내가 결혼은 못해도 내 독립체로 나가. 그동안에는 본인네 집안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거 그냥 신에서 봤을 때 뭐 인간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참 눈물이 나. 그냥 어떻게 살았니 소리가 나. 그냥 산 거야.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혼자 추해지지 말자. 남는 건 아빠밖에 없구나. 근데 되게 순하신 분이거든 언니야. 응? 자 연애를 좀 이쁘게 좀 하자. 될까요? 아니 그 커플 사진이 몇 개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자 혼자 셀카 예쁘게 찍은 거 얼마나 있어요?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시간 단위로 전화가 오니까 이제 저도 이제 포기고 그동안 이제 사람들 솔직히 만나봤는데 솔직히 벗어나려고도 해봤어요. 근데도 다섯 번이나 안 됐고 어느 순간 놓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가신 등으로는 더 놓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목표는 오빠라도 보내자. 어쨌든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안 가면 어쨌든 여기서 너무나 끊어졌지 않나. 오빠라도 보내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뭐 어떻게 보내니? 그게 문제지. 2년 줄이 되는 사람마다도 자기가 정말로 막혔어요. 잘못하면 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어디서라도 정말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혼수를 애기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 응? 그냥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맞아요. 내 축하해도 있고 그러면 내 자식처럼 내가 포기하고 갈 수 있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마음이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아직 생각이 정말 뭐를 땅을 짚으면서 뭐를 걷는지 모르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응?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그러니 조상이 노다발대발했어. 상문 풀고 신줄 풀어. 그래야 이 사람이 갇혀있는 신의 가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참 가혹하지. 그걸 언니가 짊어져야 돼. 근데 언니는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애기를 못 낳아도 난 포기해. 조금 한 2년에서 포기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지금도 거의 포기 단계고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포기는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라도 오빠라도 장가라도 어떻게든 보내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오빠가 돈을 못 벌었다 예를 들어서 내 위에 언니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못 벌었다 싶으면 뒷발에 짓다 해줄 수 있는 착한 거야? 신줄 풀어 어떻게 풀어?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 희망을 갖고 아직 상문위에서 사제가 나가진 않았지만 엄마 극복하게끔 여기서 지금 줄초상이 중복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언니 면목 잘 잡아 너무 강하게 살았다 남자 아니야 법이 많아, 죄가 많아, 벌이 많아, 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보살이 되지. 근데 나는 신줄이 있어서 무당이 될 건 아니고요. 나는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업을 풀고 벌을 풀 수 있다면 할 거고요. 그냥 이제 엄마 가면 본인도 거절할 거야. 그리고 낙이 없을 거야. 거의 나는 오빠를 위해서 본인도 위해서 신줄을 좀 풀고 오빠를 장가 보내기 위함에 어떤 마음 주는데 오래 묵었어 응? 그래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나도 나중에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친구버님 뭐 그냥 일반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고 정말 나도 같이 내 마음 알아주고 같이 의사해주고 돈이 많지 않아도 돼 언니는 남편이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또 들어오잖아 또 거기도 힘을 다 쏟고 언니 정신을 또 다 쏟고 같이 또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면서 또 밥을 먹이든 뭐를 하든 그래서 조금씩은 내 주머니를 좀 차기 시작을 해봐 응? 그냥 많이 말고 여태까지 살아온 제가 달달이 내가 20만원만 이래도 없어 하고 눈 감고 있었으면 노후를 대비합시다 돈이 언제까지 벌 줄 알아 그리고 지금 살짝 뭐 대박을 이루고 대성을 이루는 게 아니고 살짝 흔들리는 기운에 내 사업수건도 그렇고 아침 점심 저녁이 부족한 사람이야 지금 정말로 뭐가 하늘에도 있어서 내가 돈 번다 싶으면 잠이라도 3시간 자고 나갈 판국이야 맞아요 응? 본인의 존재성을 가져요 그러다 쓰러지면 나 아프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래 조금만 힘내서 그럼 가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푸는 거는 요 영상 끊고 얘기를 할게 아시겠죠? 궁금한 거 근데 제가 갈까요? 어디 결혼이라는 걸 할까요 제가? 제가 그때 제 사실 시집을 못 가더라도 이미 시집 갈 팔자가 바뀌었어요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팔자야 만약에 시집을 갔었으면 저 이혼해야 되는 말에 대해 갔다 왔어요 그냥 툭 하고 마음은 괴롭고 잿더미가 됐지만 툭 하고 그냥 입으로는 내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야 돼서 응? 그래서 친구버님이라도 있으라고 애인이라도 있으라고 근데 나중에 온전한 결혼은 아닌데 뭐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이유 때문에도 뭐 갔다 오신 분이든 응? 뭐 이상한 관계는 아니고요 갔다 오신 분이 또 좀 나이가 나랑 그렇게 많이 차이진 않는데 그래도 마흔 하나 마흔 둘 들어가며 그런 분이 나한테 조금 살짝 응? 올 기회는 있어 근데 그때 그 시에 그날에 거기 안 가면 아무리 복이 있어도 로또 복이 있어도 그 주에 로또를 안 사면 없듯이 언니야 일보단 조금씩 내가 돌아다니고 좀 관심을 없는 건 아니야 언니가 아예 포기한 건 아니라니까 근데 그때 그 시에 분명히 조금 만나려고 애써 보시자는 거야 자꾸 뒤로 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대놓고 또 연애는 못하고 남자 소개를 피해받으면 또 귀찮았고 막 힘들었고 못해 그러니까 너무 포기는 하지 말고 아 요쯤에 움직이면 내가 사람들을 조금 만나고 다니면 누가 소개를 해주든 아 내가 조금 너무 돈 모으는 데만 이러지 않다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겠거나 우연치 않게 그때 가면 만나실 것 같으니까 포기는 하지 마 근데
온전한 처녀총각 시집은 못 갈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런 희망 가져. 그리고 이제 이게 궁금해졌고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가 진짜 차단하고 그리운 바램이 아니라 왜 본인이라고 연애를 못하니 지심이 또 짝이 있다는데 응? 왜 못하겠어? 그러니 이 신에 넣을 굴레 이런 집안의 업은 조금 풀고 상문은 좀 풀어가고 병역도 들어왔다고 병역이 들어오면 상문이 들어오고 병역이 같이 들어오면 잘못하게 되면 또 상문이 맞아서 저승사자가 아직 가시지를 않았다고요. 그 얘기는 영상 끄고 얘기를 할게요. 용사장!